그 가방에다 넣을 때 어쨌든 이렇게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것만으로도 이 컨트라베이스 연주자분들의 그 라이브 공연 때그 혁명. 혁신적인 혁신, 혁신. 셀프 복지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의 어떤 굴레를, 일생의 굴레를 조금 덜어주는 느낌의 악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일렉 콘트라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스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니 아까 박스에서부터 아니 내가 지금 뭐로 옮기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분명히 길고 무거운데 옆으로 넓지는 않아서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거야라고 했는데 네, 사일런트 베이스였습니다. 사실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은 워낙에 이제 야마하의 사일런트 기타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사일런트 기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본 적이라도 있을 맞아. 거야. 그리고 사일런트 기타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분리해서 그 작은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어디에서나 조립만 딱 하면 바로 기타 형태로 쓸수 있는데 사운드도 좋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레코딩용보다는 공연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종종 녹음을 다니면 스트링 녹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링 녹음 그 끝나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베이스 연주자분들이 진짜 이만한 가방 진짜 맞아요. 들쳐 메고 이렇게 잠깐 가는 거 있었어요. 네 보면서 와 진짜 힘들겠다. 어쩌다가 저 악기를 선택하셔갖고 저렇게 평생의 굴레를 지신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도 뭔가 콘트라베이스야말로 좀 작게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여기에 그 정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 자체가 워낙에 거대한 악기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도 기타 줄이는 것만큼 줄일 수는 없지만 쉽진 않지. 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가방에다 넣을 때 어쨌든 이렇게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것만으로도 이 컨트라베이스 연주자분들의 그 라이브 공연 때 뭔가 굉장히 그 혁명. 혁신적인, 혁신, 혁신. 혁신적인 진짜 셀프 복지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셀프 생각이 들어요. 이 복지. 나의 어떤 굴레를, 일생의 굴레를 조금 덜어주는 느낌의 악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LB 300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제 또 프로도 있어서 좀더 비싼 가격대도 있는데 일단 얘만 해도 가격은 꽤 나갑니다. 450만 원. 근데 애초에 콘트라베이스 그냥 일반적인 모델 자체가 원래도 뭐한500 정도 선은 500 생각을 해야 정도 된다고 줘야지 이제 레코딩 라이브에서 이제 쓸수 있는 수준이다. 네, 예. 사운드가 되게 잘 나와서. 그렇죠. 콘트라베이스 가까이서 보면 정말 맞아, 크잖아요. 예. 진짜 커요. 정말 크고 깜짝 놀랄 만큼 그 어떤 피지컬의 그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주는데 얘도 줄여놔도 역시나 압도적이기는 해요. 겁나 큽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 네, 다 줄여놓은 거예요. 높이도 그렇고. 그렇죠. 다 줄여놓은 건데 네. 그래도 이렇게 요런 원래 팔이 걸려야 하는 부분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잘 날개를 달아 놓음으로써 그냥 눈 감고 치면은 내가 그냥 일반 컨트롤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줄수 있게 착각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가격 450만 원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오늘은 뭐 실측을 하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뭐 일단 그쵸.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130은 뭐저 꼬다리를 뭐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을 또 넣어서 하느냐 빼서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해서 이 꼬다리 요 끄트머리까지 대충 저희가 재보니까 142, 143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큰 악기이기 때문에 줄여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무게도 7kg가 넘습니다. 네, 7kg가 넘는 무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오늘 그 리뷰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레퍼런스 자체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다른 악기의 기준처럼 뭐 평가를 하기도 좀 처음일 애매하니까. 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도 저희도 신문물을 그냥 접한다 정도에서 그냥 만족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고 승채 씨도 전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아니기 그죠? 때문에 그냥 뭐 흉내 내는 정도, 사운드가 이렇다 정도 오늘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악기를 같이 한번 경험해 보는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평가를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아직 그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저희.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쌓여 있지도 않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류의 좀 사일런트 베이스 같은 이런 계량형 베이스를 한 3, 4개 이상 한 다음부터나 맞아요. 정상적인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 450만 원 메이드 인 재팬. 이쪽에 나와 있는 스펙표를 볼게요. 저희가 평소에 쓰던 스펙표랑도 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스트링 길이가 1040mm다.
1m가 넘는 거예요. 여기서 스트링 길이만. 네. 1m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우와. 넥은 메이플 사용하고 있고요. 바디가 스프루스와 마호가니. 그리고 프레임이 비치입니다. 비치. 디태처블 비치. 여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프레임. 네.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 테일피스는 에본이고요. 그리고 브릿지 메이플. 픽업은 피에조.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헬코 하이브리드 라이트라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컨트라베이스 스트링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모델이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컨트롤은 저희가 이따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라인 아웃으로 사운드를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AA 배터리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네요. 두 개 들어갑니다. AA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가 저기 생각보다 꽤 오래 가는데 한 26시간에서 32시간까지 니켈이냐 알칼라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꽤 오래 가요. 두 개 들어가던데? 네, 그걸로. 되게 오래되네. 네, 그 배터리 요만한 거 두 개로 이렇게 큰 녀석을 출력을 그렇게. 이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웨이트는 6.8kg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쟀을 땐 7.0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무게가 목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별로. 네, 컨트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볼륨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이랑 베이스가 있는데 프레스 바이패스 온오프가 되어 있거든요. 트래블은 아니고 베이스만 트래블 바이패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블렌드 노브 가면은 픽업 마이크 그리고 프레스 마이크 타입 1, 2, 3가 있는데 그 SRT라고 해서 이게 스튜디오 레조넌스 테크놀로지 물리적인 공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운드 셋업을 가지고 이제 그 공명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네, 그 테크놀로지죠. 여기에 그 세 가지 마이크는 풍부한 마이크 그 고가의 약간 빈티지 진공관 마이크를 모델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거 선명하고 깔끔한 사운드 다이내믹 마이크 그리고 온화한 거 약간 좀 그 1번 마이크와는 조금 다른 진공관 마이크의 특성을 지닌 전반적인 온화한 사운드를 준다고 합니다. 블렌드 컨트롤은 그 시뮬레이션 된 마이크 신호와 악기 픽업 신호 사이의 믹스 양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저음 고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Q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 어쿠스틱 베이스 테크닉에서 변경이 없도록 그 기본적인 피지컬은 그대로 계승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 케이스를 제공을 해서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어쿠스틱 베이스, 이 컨트라베이스도 똑같죠? 구성이 일반 베이스하고. 네, 튠도 똑같고요. 네, 튠도 똑같고. 네. 그래서 뭐 프렌리스를 조금 쳐보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면부 한번 보고 갈게요. 후면부는 여기에 그 조이는 게 있네요. 네, 네. 조립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으셔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요거를 이제 넣는 거군요. 네, 가방에 넣을 때 용이하라고. 접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더 견고하게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고정, 여기서 네. 이제 맞아요. 투 포인트로 네. 잡아주니까 오케이. 여기가 견고하게 이렇게 버텨주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이크를 한번 종류별로 들어볼 건데요. 네. 근데 저 마이크 타입 버튼을 선택을 할 때는요, 일단 딱 눌러보시면은 불이 깜빡입니다. 둘, 셋, 세 번 깜빡이 지금 3번이라는 얘기예요. 3번. 아, 네. 그럼 거기서 꾹 눌러주면 1번. 아, 깜빡했죠. 한번 짧게 1번입니다. 눌러보면 한 번만 그렇죠. 짧게 누르면 1번. 네. 지금 1번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누르면 2번으로 바뀌면 네. 누르면 그렇죠. 아.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건 3번이고요. 한 번 더 꾹 누르면 1번. 1번이죠. 1번이 리치입니다. 리치. 네. Well balanced sound. 다 마이크 쪽으로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그 클래식 빈티지 진공관, 빈티지 네. 진공관 느낌이고요. 2번이 이제 다이나믹. 좀 더 심플한 사운드 말 그대로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웜인데요. 이게 1번 타입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좀 더 온화한 사운드라고 합니다. 좋네요. 저는 뭔가 1번 타입이 가장 좀 익숙한 것 같기는 해요. 클래식 진공관. 다시 1번 가볼게요. 1번이요? 저는 1번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마이킹 되는 사운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타입을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게 그 LED나 이런 시창이 없기 때문에 불 몇 번 깜빡이는지로 내가 지금 마이크 몇 번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를 좀 돌려볼게요. 픽업 쪽으로 최대한 돌려보고 네, 픽업 쪽으로 다 돌려서
여기 마이크 좀. 다음 거였고 또 다음 걸로 보면 네 트레블하고 베이스도 좀 조절해 볼게요. 트레블을 올린 건가요? 네 트레블도 네. 올리고 베이스 한번 올려볼게요. 베이스는 그 눌러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바이패스가 꺼졌네. 네 그렇습니다. 트래블은 바이패스가 안 돼요. 네. 와 이거 소리 아주 소리는 오, 진짜 씨. 좋아요. 사실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져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데 와. 저는 이제 가상악기에서 그 트릴리언 많이 쓰잖아요. 트릴리언의 어쿠스틱 베이스 진짜 많이 쓰는데 오 이거 딱 들으니까 와. 정말 소리는 정말 잘 구현해냈고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좀 치기가 조금 좋습니다. 뭐 그 어쿠스틱 이 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여기서 네. 하모닉스가 날려 낼 수 있나 모르겠네. 잘 안 해요. 어 이거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너무 않네요. 높아서 그래요. 아 하모닉스 슬라이드 네.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봤는데 진짜 손가락 아프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식 비브라토 떨어주시고요. 네 소리 좋네요. 자 오늘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시연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뭐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날조한 네. 그 플라잉 투 더 문 한번 한번 해볼까요? 잠깐 네. 자 원, 투, 쓰리, 포. 날조한 뭐 이런 식으로 워킹을 할 때 느낌이 이제 일반 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따뜻하고 재즈 야, 느낌이 나는 옆으로 느끼고 싸움이죠. 싶다 이렇게 네, 그냥 뭐 1625로 뭐 그냥 발라드 하나 해볼게요. 네. 어떻게 뭐 흉내를 한번 이렇게 열심히 내봤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다른 이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450만원에 이 정도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기준은 좀 없어요. 네. 근데 소리를 기본적으로 좋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정도로 이제 소리를 정리하고 나면 어쨌든 피지컬로서 우리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자유를 제공해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친적이 있어서 가지고는 있어서 네. 그 연주한 적은 좀 있는데 오래전 일이지만 네. 근데 뭐 제가 그때 썼던 악기가 200대 후반 거의 300이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게 훨씬 나아요. 아. 네. 네. 이거 저기 활로도 연주 할 수 있겠죠? 하죠. 네. 여기서 네. 이제 뭐 송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네. 그렇군요. 네. 하고 하는데 그럼 이게 스트링 세션 할 때 이거 들고 가서 활로 하면 안 되겠죠? 되죠. 될까? 이게 재즈 셋이 있고 클래식 셋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것도 오연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콘트라도 오연이 있어서
컨트라도 오연도 있고 다 있어서.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문물 소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비슷한 악기들을 몇 개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께 저희 기억을 더듬어서 비교해서 좀 더 리뷰처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마하의 사일런트 베이스 SLB 300. 그냥 진짜 뭔가 오늘은 리뷰어로서 리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악기 박람회 와서 부스 들어가서 악기 우와 막 이러면서 구경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거 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해드린 걸로 하고요, 정리하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거 나오는 대로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